준비하시면 되십니다. 오늘은 신의 이야기를 읽어드릴 써드릴게요. 오늘의 일체는 이거 거르 와퍼스 로트나라는 이야기예요. 빠르 가용 이슈 베세 로공 게사트 사무여 와이어티트 가로 로하하임. 조버리 물이 마땡 거를 러해 해 가밀 그 어구봉 네 어쭈 뭐뭐 기약 있으리에 예수네 운행 바르베샤르게 뻥기 액 고하니 바타이 여하 이스 벌갈 해. 아야 예수님 말했어. 어 갑자기 어나 이런 어 껌으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 왜? 예수님 왜? 예수님은 이 불쌍한 사람들이랑 이 나쁜 사람을 좋아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이 이유를 알려줄 거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다음 페이지. 액 마누시여 게 도 포트르 테 조티 테 조테 포트르 네 우스케 피타 게 마누네 게 밭 밀르네 와라 히스사 망가 뚜떼 닐 게사트 비타 네 우스키 성파티 가 아따 히스사 우세 네디아 옛날에 어떤 아빠랑 둘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이렇게 있었다. 근데 아빠는 엄청나게 부쳤어요. 그러더니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은 엄청나게 똑똑했고 엄청나게 아빠 말에 잘 들었어요. 둘째 아들은 정말 장난꾸러기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한테 아버님이 죽으면 유산이 주실 거죠? 이 유산은 지금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슬퍼하면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돈 반이 이 주었어요. 한 페이지 포트룩 액 룰 넷 기타를 절라 거야 우스네 어프나 사라 던 버드 가르디아 덕액 어깔 버르 거야 어르 우스 우스카 감 수어롱 고 무정 킬라나 타 우스네 수아롱 가 머르정 카네 기 자하 기 그러더니 아빠가 그러더니 둘째 아들이 너무 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거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있나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래서 돼지 밥을 주는 일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이 너무 조금 줘서 너무 배고팠어요. 그저 돼지의 밥까지 먹고 싶었어요. 너무 크네요. 아니. 아유. 담배에 매를 삐딱게 놓고 미 있으세. 어쩌자 카나 가떼행 우스네 소자 맹 바빠스 거르 자옹가 어르 만 롱가 기맹네 우스케 어르 퍼미처르 게위루 둣 밥 디아 히헤 샤엿 워허 모제 어프네 노코롱 맹세액 제사 버나 롱 그래서 둘째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아버지 와 있어요. 아버지의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된 거지? 더 좋겠지? 라고 해서 가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주인한테 말하고. 다음 페이지. 메타 걸 와퍼스 로타 जब वह अभी दूर ही था, उसका पिता उसकी तरफ दूर कर आया और उसे गले लगा किया मैं आपका पिता होने के योग्य नहीं हूँ उसने आपस अपने पिता से कहा इसे तुरंत ओ आधे ने थोड़ा बोल सकता हूँ कंदे अप्पा का तो बंजर ढाले बस क्यों नहीं आधे चुच्चा जी बाल से ओ चलो हाइन रो है जो से ओ लगो इस क्यों नहीं अप्पा का बाल से 아니다, 넌 내 아들이다. 오, 좀 보네. 썰? 오, 예. 다음 페이지. 메리 베테게 리에 메라 सबसे अच्छा वस्त्र लोकर आऊं पिता ने उस अपने नेकरों से कहा उसकी अकुली में आगोंठी डालो सबसे मोटा बचला पकाओ मेरा बेटा खो गया था और अब वह मिल गया है우리 맛있어요? 그러더니 아빠가 말했어요. 와야 신아 반지랑 신발이랑 옷이랑 바지랑 다 여기인데 끼워라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들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했어요. 다음 페이지. 뭐다 포트를 꾸디트 후와 저 우스네 저슈 머나에 존에게 말은 맹수나 여하 어느
चीत है। उसने शिकायत की मैं वफादारी से काम करता हूँ और मुझे कुछ नहीं मिलता, वह आपका पैसा बर्बाद करता है। और उसने लिए एक जश की तैयारी की जाती है।그래서 아버지는 그러더니 첫째 아들이 말했어. 왜? 둘째 아들은 엄청나게 말썽꾸러는데 왜 잔치를 열입니까? 라고 했어요. 다음 페이지. 서브 조메라 해 워 테라 히에 피타네 조밥 디아 테라 바이 머리거였다. 어부 지빗 해 वह को गया था, अब वह मिल गया है। इसलिए हम जश के अलावा क्या कर सकते हैं? कितनी ओ अप्पा का बाइस아들이 잃어버리고 다시 찾았다. 아들이 죽고 다시 찾았다. 그러면 어찌하며 안 기뻐할 그러면 꼭 기뻐하지 않겠느냐? 라고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이 스토리 뜻은 예수님이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예수님이 떠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요. 다음 페이지. 네. 이번? 어, 예. 오호. 네. 오늘은 성의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떤 날이었나요? 그만 담았다.